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박입니다. 오이가 달렸어요. 오이. 아 가시 있네. 따끔따끔해요. 오이가 이렇게. 와 주렁주렁. 와 오이 따먹어도 됩니다. 이제 따볼까요? 떨어져라.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. 우와 오이가 이렇게. 예 지청오이입니다. 지청오이 김밥에 넣으면 아삭아삭하고 맛있고요. 그냥 무쳐 먹어도 좋습니다. 저는 오이 중에서 이 오이가 참 맛있어요. 예 뭐 조선오이라고도 뭐 부르기도 합니다. 할매들이 조선오이라고 해요. 예. 지청오이 아주 제가 좋아하는 오이입니다. 오이가 참 잘 됐어요. 예, 따로 뭐 비료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부직포 화분에다가 예, 블루베리용 부직포 화분 있잖아요. 특대용 제일 큰 거. 예, 그거 그 인터넷에서 5,000원 주고 사갖고 뭐 오이 모종 심었는데 이렇게 났습니다. 그냥 비료 안 주고 음식물 찌꺼기 남는 거 있잖아요. 그냥 묻어줬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달려버렸습니다. 오이가. 우와 오늘 저녁은 오이 반찬인가요? 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식물 한번 심어보세요. 예 잘 됩니다. 아 대박이네. 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저녁은 오이 반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안녕.